이 시간에는 우리 남자아이들이 아주 좋아하는 기관단총 한번 만들게 해보겠습니다. 기관단총은 꼬리를 한 10cm에서 11cm를 남겨주세요. 10cm에서 11cm. 그 다음에 이렇게 작은 방울 하나를 만들고 이걸 꼭지를 매듭에 대고서 돌리세요. 그리고 잡아당기면 구멍이 나오죠? 그 구멍 속으로 이걸 집어넣습니다. 그 다음에 한 8cm짜리 손잡이를 만드시고 한 3-4cm짜리 3cm만 하면 되겠다. 3cm짜리 방울 하나 만드시고 그 다음 이것을 잡아당겨서 비틀면은 네, 이렇게 기역자로 꺾어지죠. 그 다음에 10cm쯤 되는 자리에서 다시 매듭을 만들고 이걸 동그랗게 만들어서 돌려주시면 네, 탄창이 됩니다. 그 다음에 역시 이 위에 3cm짜리 방울 하나 또 만들어서 잡아당겨서 비틀어서 위에다가 해주시면은 이 모양이 나오겠습니다. 이렇게 나오죠. 그 위에 방울 하나를 끝으로 몰아서 이렇게 놓습니다. 예, 이렇게 하면은 아주 총 기관단총이 되죠. 남자애들은 이런 거나 칼 같은 걸 좋아하죠.